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장편 영상으로 찾아뵙는 치코나초입니다. 요새 들어 뉴기니아 아이들이 호르몬 시기도 겪고 있고 오춘기도 겪고 있어서 소음이 상당히 많이 심해졌어요. 그리고 마침 운 좋게도 앵무새 카페 버드아리에 알바 자리가 있어서 치코나초 남집사님이 주말마다 휴일마다 나가 매장 관리와 앵무새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참에 우리 집 소음의 주범 김둘리군을 같이 출퇴근 시키며 환경 변화를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. 둘리야, 너 집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왔어. 대략 둘리는 집에 있을 때보다 가서 노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. 사람도 더 많이 만나고 모의체험 먹이도 얻어먹으면서 친근한 유기녀의 매력을 아주 뿜뿜 뽐내고 있죠. 졸리가 오자마자 피멍이가 나오네요. 아, 피멍이 왜 이렇게 꼬들거려? 무릎 좀 해. 버드아리 사장님이 목욕을 시키긴 하지만 피멍이가 안 하려고 계속 도망다녀서 안 한 지 좀 되어 꼬질꼬질합니다. 얘들아. 얘들아, 나 녹음하는데. 쌍코뇨 앵무새가 날아왔어요. 처음엔 피망이가 다가오면 둘리도 잘 받아줬었었는데 피망이도 호르몬 시기를 겪으면서 몇 번 둘리를 좀 괴롭히고 승질을 좀 냈더니 둘리가 피망이를 무서워서 피해 다닙니다. 집에서는 둘리가 봉순이를 괴롭히는데 동변상련이죠. 아까부터 계속 소음 들리시죠? 야, 너 이거 갖다가 타령만 들어도 되겠다. 듀컷 코카투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영상에 올려두었으니 알쏭달쏭 앵무새의 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. 피망이가 막 괴롭혀? 피망이가 막 따라다녀? 피망이랑 못 지내겠어? 주식이 집에서 혼자서 신났겠지? 그치, 돌리야?